가요계의 센 언니, 누가 떠오르시나요? 여성 래퍼로서 최근 가장 핫한 스타로 손꼽히는 제시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제시는 지난해 데뷔한 혼성 그룹 럭키제이의 멤버이기도 합니다. 제시 혼자 있을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겠죠. 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함께한 럭키제이 멤버들과의 인터뷰, 김묘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매력. 실제로 보면 그냥 약간 아가 같은 느낌이 있어요. 꿈게 뭐 아가야. 거침없지만 느낌 충만한 그룹 럭키제이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럭키제이 리더 제이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우 느끼해. 어우 느끼해. 안녕하세요. 제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가요계의 대세 제시가 속한 그룹 럭키제이는 지난해 디지털 싱글 앨범 들리니로 데뷔했는데요. 혼성 그룹이 한국에 이젠 많이 없잖아요. 다양한 목소리를 갖고 있어요. 한 명씩 한 명씩. 뭐 예를 들어 제이홉 같은 경우는 되게 부드러운 그런 목소리도 있고 얼굴도 잘생겼고 거기에다 춤도 되게 잘 춰요. 멤버마다의 매력을 묻자 제시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너무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매력이 제일 중요해요. 그냥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야, 너 언젠간 그거 어디서 배웠냐? 그뭐 말투. 할머니 기가 막힙니다. 댄서들은 잘 친다고 생각 안 해도 우리는 잘쳐 보여. 야, 왜냐면 근데 너 고등학교 때부터 춤추지 않았어? 그때는 이것만 했지, 아직 이거. 그랬어? 그러니까 이거 기본. 근데 준영이는 그냥 느낌대로 안무를 들으면서 하는 그러니까 프리하게. 노래를 들으면서 안무를 하는. 안무를 들으면서 아무튼 이해가 노래를 됐어. 근데 이해가 됐잖아요, 결론은. 신기해. 이제 다들 이해해. 제이켄은 대중이 알지 못하는 제시의 또 다른 매력을 전했는데요. 방송에서는 굉장히 강한 이미지로 내비쳐졌잖아요. 실제로 보면 그냥 약간 아가 같은 느낌이 있어요. 꿈게 뭐 아가야. 아가라고? 응? 그러니까 이런 거. 남매 같은 매력의 럭키제이, 서로에 대한 거침없는 발언도 이어집니다. 누나 같은 경우는 여잔데 카리스마 있고 남자 여자 다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제가 또 성깔이 좀 있어요. 이쪽도 그래요. 살짝 제가 이렇게 치고받고 빨리 풀어버리는 스타일이라서. 이분은 안 그래요. 이분은 좀 가요. 한 오, 2주는 가요. 제이켄과 제시는 각각 쇼미더머니, 언프리티 랩스타라는 양대 힙합 프로그램에서 얼굴을 알린 실력자입니다. 쇼미더머니는 정말 사람 갖다 앉혀놓고 들들들들 볶아서 나오는 노래들이었고. 근데 우리는 언프리티 랩스타는 싸움을 굳이 안 붙였어요. 근데 그게 싸움이 났어요. 누가? 물론 내가 시작했나? 언프리티 랩스타 너무 다행으로 나온 게 물론 저는 막, 완전 랩으로 잘한다. 그 솔직히 전 창피해요. 왜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는 싸움보다 싸움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뭐, 말싸움이나, 뭐, 랩 배틀 진작에 뭐, 어떻게, 그렇게 진짜지도 근데 않았고. 잘했어. 제가 한국말도 많이 서투고 막 하는데, 결론은 잘 나왔고, 언프리랩스도 나왔고, 잘 됐고. 힙합 뮤지션들의 자유분방한 매력이 전파를 타며 대한민국은 지금 힙합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에 대한 럭키제이의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예전에는 되게 낯선 거였었어요. 랩을 한다 그러면은 되게 어려워했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굉장히 익숙하게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하고요. 뭐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우려되는 부분은 밥그릇. 밥그릇 뺏지 마세요. 럭키제이는 트렌드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들만의 음악으로 팬들을 찾아가고 싶다고 합니다.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음악을 하고 싶은 건 되게 당연한 건데요. 그렇다고 또 소비되는 음악을 하고 싶진 않아요. 요즘 그쵸? 이렇게 금방금방 너무 유행이 바뀌고 하니까 그런 음악을 하고 너무 바뀌니까 저도 막 멘붕이 나요. 막 뭐를 해야 되지? 여긴 또 요새 또막 힙합의 트렌드 됐고 여긴 멘붕이 또 어디 나요. R&B고 또 어디 그래서 요새 EDM이고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야? 나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팬들의 마음을 뻥 뚫리게 하는 사이다 같은 매력으로 다시 돌아올 럭키제이. 이제 곧 저희 럭키제이 이제 완전체가 등장을 할 예정이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시라는 이제 이 캐릭터도 많이 알아보지만 저희한테도 많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K-STAR 시청자 여러분, 럭키제이였었고요. 이제 앞으로도 많은 활동 할 거니까 여러분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 많이 사랑 부탁드립니다. I love you! 앞으로 보여줄 럭키제이의 활동에 기대가 모아집니다.
생방송 스타뉴스 김묘성입니다.